박태현,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가 뭔 소리예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요? Hey,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okay,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무슨 뜻이길래? 다. 단어 할 때 다 했는데요. 뭐뭐하는 시입니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무슨 어떠십니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해라 라고 부탁하는 문장이니까 봐라 이 말입니다. 봐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예, 뜻은? 그는 박지성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sn't he 만약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s he 박지성? 무슨 뜻이에요? 그는 박지성이니?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는 박지성이니? 이 뜻이죠. Isn't he니까 아니니고요. 계속해서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 right 앞에는 뭐가 생략됐냐 하면은 이런 게 생략됐어요. 읽어볼까요? You are right. You are right.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 네가 옳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You are right. 아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you are right이 의미하는 게 뭐죠? 얘 대신에 뭘 써도 되냐? 오케이, 그래서 yes, he is 읽어볼까요? Yes, he is 박지성.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박지성. 오케이, 그래서 yes, he is 박지성 대신에 지금 뭘 사용했어요, 여기서? 뭘 사용했어요? You right. You are right. 더 줄여서 right.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의 뜻은 진짜로? 너는 왜 그를 좋아하니? 오케이,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박지성이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박지성 못합니까? Why do you like 박지성? 박지성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is big,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네, 뜻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렇지.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계속해서 다음 문장.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뜻은 이 사진이 아니고 that picture니까. 저 사진을. 오케이. 그래서 저 사진 한번 볼래? Look at that picture. 그렇지. Look 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똑같은 거 뭐라 그랬어요? Look at this. 뭐라고요? Look at this. Look at this. Look at 하고 같은 걸 물었는데요. 다 됐어? 룩게 단어 할 때도 얘기했어. 룩게 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다고? 룩게 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룩게 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Take a look at, look at. 전부 다 보다라는 하다시라 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뜻은? 오케이, ugly 뜻은 뭐고? 뭐라고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이거 단어 할 때 뭐 뒤에 무슨 시? 뭐 뒤에 어떤 시? 뭐 뒤에 어떤 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얘기 할 때 쓴다? 어때 보인다 라는 얘기 한다 했죠. 그럼 look ugly의 뜻은 못생겨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 ug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우리말로 ugly는 못생긴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시라고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이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우리말 수록하게 하면 그의 발은 어때 보여? 못생겨 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영어로 표현하면 How does he look? How does he okay? 맞아요? 맞을 리가 없는데요. 두 군데 틀렸는데요. 누가 그의 발들은 뭐 한다? 보인다. 그의 발들이 보인다. 이게 누가 다 하네요. 영어에서 똑같이 표시하면 뭐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떤 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는데?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선생님은 비동사가 채연이는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게 보이는 모양인데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그런 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 비동사가 있어요? 하나. 룩의 뜻이 뭐예요? 보인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나. 누가 그의 발들이 뭐 한다? 보인다.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이게 무슨 비동사야 비동사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면 그 중에서 또 셋 중에 뭔지 얘기해야지. 중에서 뭐냐고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되죠. 어?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 그럼 왜 이렇게
창피하지 않나요? 왜 도어즈가 아니고 왜 둔가요? 뒤에 어떤 시가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 자, 나는 간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럼 그는 간다는? He go 예요? He go. 그러면 이거는? My father, my dad. My dad go. 이렇게? 틀렸는데요? My dad, 나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My friends is 이거 아니야? 이게 맞죠? 왜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자, 누가다 중에서 누가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 어떨 때 두가 들어가고 어떨 때 더즈가 들어가냐?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히나 안 만길어봤자 이거 아까 전에 뭐였어요? 이거였죠. 안 만길어봤자 키니까 그래서 my dad go가 아니 my dad goes야. 근데 my friend 내 친구들이 간다는 표현은 my friends니까 이건 they니까 he, she, it 아니야. 두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에 누가 보인다고 하냐면 그의 발들이 보인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가 들어있죠.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응? 그래서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How do his feet look?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feet look? 그의 발 어때 보여? 라고 그랬더니 His feet look ugly. How do his feet look?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예, 뜻은? 정확한 똑같은 거 나왔는데 그는 발에 상처도 많아. 그는 발에 상처도 많아.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그렇습니까? 여기에 right 앞에는 뭐가 생겼다고요? He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아는 말이 맞다. 네가 옳다. 뭐라 그랬길래 네 말이 맞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His feet look ugly. 그 발 못생겨 보여. 그랬더니 어, 네 말이 맞아. 발 못생겨 보여. 못생겨 보여.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무고 답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치고요.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단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고 그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와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잘했어요. 그럼 그 중에, 누구, 그랬더니 그에 반해. 서로 어울리나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네요. What is f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의 발. 무엇에 대한 대답 여기도 있고요. 무엇? 많은 상처. 여기도 있네요. 무엇? 그의 발.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어. 뜻이 뭐야? 오네스페이스의 뜻이. 그럼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시라고 이게? 이게 어떻게 어떤 시야? 어떤 그랬더니 그의 발에 이러니까. 자, on his feet이 그의 발에 란 뜻이야. 그러면 이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겠니?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아니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우리말 질문. 이렇게 묻겠죠. 그렇습니까? 어디에 상처가 많아? 발에 상처가 많아.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re? Have 물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는 어디에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니?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라고 물어봤더니 He has a lot of scars. His feet 하면 무엇인데요? 뭐라고요? His feet. 그렇습니까? On이 있기 때문에 이거 했었어. 이거 앞제비시 접시사이면서 무엇 그의 발 어디 on his feet 무엇이란 말 앞에 전치사 앞제비시를 붙이면 어디라는 질문이나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고 여기는 그의 발 위에 상태가 있을 테니까 뭐뭐 위에란 뜻의 앞제비시 on을 썼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Why does he have ugly feet? 뜻은?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 그렇죠? 발이 못생긴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 볼까? 양념씨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사용된 건 그 중에서 그래서 묻는 말할때 벌써 밖에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의 뜻은? 그는
힘든 일 아니죠. 열심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발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거는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이랍니다. 뭐라고요?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연습한다. 그렇지. 그가 연습한다라는 누가다예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또 뭐예요? 그 중에서? 그렇죠. 근데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앞에 뭘 붙이면?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앞에 뭐를 붙이면? 이게 하다십니까? 이게 뭐예요? because죠. because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앞에 because를 붙이면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가 없어지고 지워지고 뭐로 바뀐다?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런 걸 나중에 접속사라고 배울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뜻은? 그것을 만든다고? 그것을 만든다. 그것을 만들었다. 그것을 만들다 하고 싶으면 이 순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니까 오케이. 자, 그것은 뭐 대신 왔나요? because는 빼야 될 텐데.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 대신 왔어요?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하고요. 연습하다, practice. 연습하다, practice, 연습하는 것, 연습하다, practice, 연습하는 것. 오케이, 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된다 했죠. 뭐하고 뭐. 여기서 연습하는 것 되겠네. Practicing 어떻게? Very hard 언제?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Practicing very hard 이 무슨 뜻이길래? 그렇습니까?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도전. 원래 문장은 뭐라고? Practicing very hard all the time이 뭐 했다? 아니, practicing very hard all the time이 뭐 했다? 영어로 얘기해줘. Practicing very hard all the time made made 어디에입니까? 오늘 왜 붙입니까? His feet. Okay,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Okay,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And the practice is very hard. And all the time, maybe he's a bit over. 됐습니까? Okay, 잘했습니다. 자, 밖에 프린트 있어요. 챙겨가시고요. 보겠습니다.